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 박세랑입니다. 서초구리 반포도서관이 개관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문화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도서관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12일, 서초구 최초의 종합도서관으로 문을 연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전체 면적 3,59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반포도서관은 그동안 주민들의 문화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적 대출 건수는 전자책을 포함해 155만여 권에 이르고 하루 평균 1,000권 이상의 책이 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도서의 경우 2만 3,800여 종을 갖춰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중 가장 많은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만 해도 3만 명 이상, 지난 3년간의 누적 이용자 수는 300만 명에 가깝습니다. 도서관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애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도서관은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연간 90여 개의 정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명사 초청 강연과 저자 특강, 전시회 등 여러 도서관 행사를 마련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문 독서 아카데미 운영, 예술인 파견 사업 등 외부 협력 사업을 통해 서초 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왔습니다. 3년간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만 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도서관의 올해 목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보다 많이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도서관 문화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한편 반포도서관은 개관 3주년을 맞아 이달 매주 토요일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예술인들의 초청 강연과 공연을 선보입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서초구리 반포도서관이 개관 3주년을 기념해 오토메타 로봇 만들기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토메타란 나무로 만든 움직이는 기계 인형을 말합니다. 행사에는 사전에 신청한 46가구가 참여해 움직이는 나무 로봇을 만드는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폴 스푸너, 피터 마키, 키스 뉴스테드 등 세계적인 오토메타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한편 서초구리 반포도서관은 개관 3주년 기념 행사로 이달 매주 토요일과 마지막 주 수요일 유명인사 초청 공연과 강연을 선보입니다. 담배 연기가 없는 서초구를 표방하며 시작된 서초구 금연여행단 사업이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초구 금연여행단 사업은 서초구 보건소와 중해학술복지재단 협약을 통해 시작됐으며, 지역 주민 576명과 서초구청 직원 5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1년간 금연에 성공한 인원은 주민이 178명, 구청 직원은 12명입니다. 주민의 경우 일반 등록자 성공률보다 15%포인트 높은 46%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보건소는 금연여행단 사업 성공과 함께 서초형 금연클리닉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금연 프로그램 관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금연 서비스 제공 횟수는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또 금연 후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복부 비만 관리와 절주, 식생활 개선 교육 등을 병행했습니다. 서초구 사회적 경제 복합 공간인 서초 나눔 허브가 지하철 3호선 교대역 지하 상가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초 나눔 허브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창업과 협업 등의 상담을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시와 서초구, 서초 사회적 경제협의회가 함께 운영하고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입니다. 내방역을 출발해 이수역을 거쳐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버스 6019번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공항버스 6019번은 모두 6대로 배차 간격은 30분에서 40분이며 하루 24차례 운행합니다. 내방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첫차 시간은 새벽 4시 30분, 인천공항에서 내방역으로 오는 막차 시간은 밤 10시 55분입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5,000원입니다.
서울시 안전생활실천연합회와 국제라이온스 354의 D지구, 그리고 서초구청이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합니다. 안전교실은 양재이동 서초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서 열리며 10월까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교육은 교통상식 이론과 함께 언덕오르기와 횡단보도 건너기 등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연습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장 10개 코스를 무사히 운전한 학생에게는 자전거 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서초구는 5월 26일까지를 서초구 주민센터 기억력 특별검진 주간으로 정하고 18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뇌건강을 점검합니다. 서초구 치매지원센터와 서울성모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치매선별검진과 치매예방운동법, 위험인자 점검 등 치매예방교육과 상담활동이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서초보건소 마음건강팀이나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유식 조리교실이 방배보건지소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 부모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유식 조리교실에서는 원령에 따른 단계별 이유식에 대한 영양 정보를 배우고 제철 재료를 이용한 조리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 조리교실은 매달 선착순으로 수강생 26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영유아 가족 건강 증진을 위해 하늘마음 한의원과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늘마음 한의원은 지난 4일 아토피 예방과 치료를 위한 부모 교육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 검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행복한 육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